아무튼 설명은 그래, 구독자님한테 빨리 안녕해. 내 말은 아, 알았어, 뭐 안녕이야. 미주 미주 옳지. 안녕하세요. 신비한 동물을 사랑하시는 마법사 그리고 머글 여러분들, 비둘기 사촌입니다. 네, 영상을 좀 살짝 늦게 찍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좀 바쁜 일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도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윙컷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말 제대로 윙컷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직접 제가 윙컷을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윙컷은 특정 날갯짓 부분만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신다면 저번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잘라야 되는 그 깃털 부분에서 또 어디를 잘라야 되냐, 얼만큼 잘라야 되냐를 또 되게 궁금해하세요. 일단 그 전에 뭐 다른 유튜브나 다른 자료에서 또는 실제로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말처럼 5-6장 자르는 걸로 끝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비행깃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 비행깃도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개로 나뉴어 있는 만큼 나름대로의 또 그 역할이 있습니다. 새의 날개는 생각보다 복잡해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윙컷 하는 거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문지르지 마. 파우더 묻어. 마. 네, 안녕하세요. 새 키우는 남자입니다. 저번에 컨텐츠로도 몇 번 보여드렸던 저희 집 러시안 백비둘기 소고입니다. 네, 지금 털갈이 중이어서 몸이 전체적으로 좀 꼬질꼬질해요. 날개가 너무 자라버려서 윙컷을 해야 됩니다. 일단 윙컷을 할 때는 애들이 가만히 있어주지 않기 때문에 부드러운 천이나 뭐 헌옷 그리고 수건 등으로 아이들을 좀 감싸서 꽉 잡아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윙컷을 하고 나서 주인에게 삐졌던지 아니면 그 윙컷을 하는 게 잘못 트라우마가 된 건지 윙컷을 한 이후로 주인을 자꾸 피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눈을 가려주는 것도 저는 의외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는 싶습니다. 이렇게 헌옷을 이용해서 아이를 전체적으로 딱 감싸주고 그리고 눈도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이짜. 네, 아이를 이렇게 지금 감싸놨고요. 이 상태에서 머리가 펼쳐지지 않게, 또 앵무새들은 또 이렇게 머리가 또 노출이 되면은 물어요. 비둘기는 좀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감싼 상태에서 이렇게 조심히 날개만 떼줍니다. 이렇게 발버둥을 쳐도 강단 있게 딱 잡아줍니다. 네, 오히려 꽉 잡아줘야 안 다쳐요. 꽉 잡아주는 거를 되게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 아파하지 말아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여기 러시안 백비둘기의 날개를 쫙 펼쳤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직 안 자란 날갯짓도 있는데 이거는 일단 무시를 하고 자르도록 할게요. 이런 예리한 가위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깃털이 딱 봐도 넓게 쫙 펼쳐져 있잖아요. 뭐 인터넷에서는 보통 5장 자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 안 나온 거 5가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한번 잘라볼게요. 아직 이렇게나 많이 남았어요. 이거 없어도 요 정도로 비행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그 저번 시간에 알려줬던 뭐 우리 아이는 윙컷해도 너무 잘 날아요, 힘이 좋은가 봐요, 이런 게 이렇게 윙컷을 하다 말았기 때문입니다. 4-5장으로는 부족해요. 이거는 소형 앵무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둘기니까 그러지 않나요? 아니에요. 이거 앵무새도 윙컷 개념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바깥 비행깃과 안쪽 비행깃이 있다 했잖아요. 여기서 지금 소고 같은 경우에는 바깥 비행깃이 여기까지예요. 바깥 비행깃과 안쪽 비행깃이 사이가 약간 살짝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 모양이 약간 다르거든요. 소고는 지금 여기가 경계인 거예요. 여기는 쭉 벌어졌다가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지금 촘촘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안쪽 비행깃 그리고 여기까지가 바깥 비행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저는 지금 시범상 바깥 비행깃을 다 자를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동그랗게 잘라주시면 미관이 좀 많이 괜찮겠죠. 너무 싹둑, 너무 바싹 자르지도 않고. 지금 여기가 중간 날개 끼신데, 여기가 잘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 바싹만 안 자르시면 돼요. 네, 좀 짧게 자르실 필요는 있습니다. 깃털이 전체에서 중간, 또는 중간보다 살짝 안쪽으로 바싹 잘라주시면 돼요.
네, 너무 바싹 자르면 피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아무튼 윙컷은 지금 이렇게 잘랐고 반대쪽도 그냥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 속옷은 윙컷이 끝난 상태고요. 지금 수건에 감싸여 있고 해가지고 털이 지금 완전 뭉개진 상태예요. 이거는 시간 지나면 자기들이 털 관리를 하면서 또 수습을 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윙컷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옷으로 감쌌지만 어쨌든 그 감싸여 있는 동안도 이제 스트레스가 없다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윙컷이 끝난 즉시 새들을 이렇게 횃대에 올려주거나 또는 바닥에 풀어줘서 좀 숨을 고를 수 있게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노키는 지금 이렇게 많이 잘랐습니다. 네, 이렇게 해도 착륙을 겨우 하는 정도로 착륙을 하거든요. 대여섯 장 잘랐으면은 차라 비행이 훨씬 원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윙컷의 맥락을 잘 파악하셔서 안전한 윙컷 그리고 확실한 윙컷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노키를 보여주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